안녕하세요, 버추얼 나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해보려고 이렇게 왔어요. 이번에도 모바일 게임입니다. 보시다시피 파스텔걸이라는 이름의 게임이에요. 완전 파스텔하죠? 그러면 바로 게임을 시작해볼게요. 플레이! 오! 귀여운 유니콘. 엥! 로딩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오! 네. 와! 이건 이제 모바일 게임이니까 마우스로만 하면 되는데 옷 입히기 게임이라고 들었어요. 오, 메뉴 튜토리얼. 좌우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카테고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스크롤하여 더 많은 그냥 상하 좌우로 스크롤한다고 말하면 되지 않나요? 삼각형으로 색칠된 버튼의 아이템은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대요. 눈썹, 눈, 입, 얼굴 매투 카테고리 선택 시 색상 버튼이 활성화되고 키링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앞머리, 뒷머리, 별. 다 왔어요. 좋아요. 잘 모르겠지만 시작해볼게요. 눈썹, 눈, 입, 얼굴, 머리, 뒷머리. 앞머리랑 뒷머리가 따로 있어요. 짱이다. 붙임머리도 있어요. 양말도 있네요. 목걸이, 귀걸이, 핸드백, 머리띠, 안경, 날개. 오, 애완동물도 있어요. 아예 배경 이미지도 있네요. 오, 컬러가 엄청 많아요. 와, 이거 생각보다 종류가 엄청 많네요. 일단 아무거나 다 눌러봐야지. 아! 와, 피부색이 정말 다양하네요. 완전 다른 종족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데요. 전체적으로 파스텔 톤이니까 피부색도 파스텔 느낌이 나는 게 좋겠죠? 일단 밝게 가볼게요. 눈썹은 정했어요. 이건 뭐였지? 이건 뭘까요? 오, 귀염귀염하게 가보고 싶은데. 이겁니다. 아! 오! 아, 귀여워. 뭐야, 다 귀여워. 귀엽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저는 약간 개구장이 같은 느낌보다는 무뚝뚝한 아이로 만들 거예요. 지금 후보가 3개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랑 이거. 이게 좀 귀여우니까 이걸로 할래요. 드라큘라 같죠? 마스크. 마스크 씌우면 입을 힘들게 고르니 의미가 없어져요. 좀비 같아요. 이거 왠지 어울린다. 그쵸? 이거 움직여. 그래요. 움직이는 게 있다 했었죠? 와, 진짜 많다. 좋다. 재밌다. 아, 맞아. 그 얘기를 깜빡하고 안 했네요. 이 파스텔걸이라는 게임은 김병일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분이 추천해 주신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있답니다. 이런 게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추천해 주시기 전에는. 아, 이게 귀여운데. 이거 하려고요. 볼거리 같기도 하지만 귀여움, 귀여움. 이건 뭐지? 이건 뒷머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머리가 따로 있어요. 짱이야. 귀여운 게 너무 많아. 이건 뭐지? 우와! 이거 할게요. 아, 근데 여기 이게 또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건 좀 웃기다. 하트로 하겠어요. 와, 드디어 머리 스타일이 결정되었네요. 얼굴이 끝났어요. 다음 몸. 아, 옷도 진짜 많겠죠? 파스텔 느낌의 뭔가 그런. 와우! 아, 귀여워. 와, 옷 많아서 못 정해요. 바지를 입혀볼까? 오. 오, 힙하다. 오. 청바지 예쁘다. 청바지를 입혀볼까요? 이게 좀 마음에 들어요. 뭔가 어울리는 티를
고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은데요? 호박 느낌. 이걸로 했다면 청바지가 어울릴 것 같아요. 치라는 보지도 못했어. 자켓. 자켓을 고르면 동작이 바뀌는군요. 하이. 와! 이거 좀 어울린다. 그쵸? 양말. 양말도 종류가 진짜 허벌나게 많네요. 양말을 신을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신발 신을 건데? 위에는 약간 봄 느낌이니까 신발도 계절을... 이거 완전 세트 아니에요? 얘가 앞으로 가야 돼요. 좋았어! 액세서리. 귀여워. 버스 카드라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머리띠! 이게 제일 낫다. 다른 색깔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제일 좋아요. 다음. 애완동물. 기린. 고양이인가? 강아지구나? 하하. 코끼리다! 좋아요. 애가 워낙 알록달록해서 뒤에 배경은 좀 그냥 무난하게 가겠습니다. 전체 화면? 찰칵. 자, 완성! 이건 뭐지? 역시 돈이 최고야. 와, 멋있다. 다양한 게 더 많네요. 와, 예쁘다. 바람. 치료? 예쁜 게 많네요. 오. 저장. 저장을 해야겠죠? 오! 999개나 저장할 수 있나 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저장이. 와우! 저장이 됐어요. 그럼 이제 포기화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번엔 아예 다른 성격의 아이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스피디하게 만들어 볼게요. 완전 특이하게 하늘색. 이런 느낌의 아이예요. 오, 멋있다. 좋아요. 이번엔 멋있는 아이예요. 뭔가 훗! 하고 웃고 있는 것 같은 걸 하고 싶은데. 오, 이런 거. 이렇게 섀도우를 넣는 것도 괜찮은데. 이걸 하겠어요. 멋있으려면 무슨 노를 해야 되는 거지? 오, 땀머리를 넣고 싶어요. 땀머리를 넣어볼게요, 이번엔. 이런 거 괜찮은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나, 이거. 이거 해야지. 이거 뭔가 악마의 날개 같아요. 머리에 달린 날개. 이번엔 자켓부터 골라볼게요. 이거 좋다. 핑크. 양말. 치마에 가려서 잘 안 보여요. 하얗게 갑시다. 신발. 운동화. 액세서리. 겨울이니까 목도리가 좋겠죠? 목도리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멋있어. 후후후. 굿. 배경. 배경. 밤. 좋아요. 어두운 게 있네. 눈 오는 밤. 아예 까만 것도 있지만 이 정도가 나은 것 같아요. 아닌가? 좋아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장! 짠! 완성! 1번 귀염뽀짝 무뚝뚝한 아이. 2번 약간 무섭고 시크하고 멋있는 아이입니다. 와! 완성! 짝짝짝짝짝짝짝. 파스텔걸 게임이었고요. 게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게임 추천해 주시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저 포즈?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 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잘했어! 오케이! 땡큐!